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응. 목포 쫀득이가 맛있어? 아니면은 울산 쫀득이가 맛있어? 고향 그 부심 다 버리고. 응. 울산 쫀득이. 울산 쫀득이. 목포 홍보대사 안녕. 잘 가. 울산하면 뭐가 생각나? 울산하면 김태희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야, 여기 울산에는 미인들이 많은 것 같아, 그지?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또 누가 있지? 한소희님도 울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맹세? 진심?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야, 검색해봐요. 나 진짜? 다들 울산 쫀득이와 물라면을 먹고 예뻐지셨나 봅니다. 그럼 오늘 진주도 쫀득이랑 디스코 어묵이랑 물라면 많이 먹고 예뻐져볼까? 여기서 더? 한 프로그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멘트 골 때렸다. 한 트러. 아. 오,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야, 주차장, 주차장 더. 잠깐만, 맛있을 것 같아. 저희는 지금 울산 쫀득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디스코 어묵이 정말 맛있다고 내가 문자를 남겼는데 네. 지금 전화 되나 모르겠다. 아, 울산 분이에요? 울산 출신이래. 야, 너 울산 세호야. 네네. 나 지금 울산 왔어. 너 쫀득이에다가 라면 스프 뿌려서 먹는 거 먹어봤어? 아, 침 나오네. 침 나오네. 맛있나 봐. 다 추억이 있다니까. 울산 쫀득이다. 알았어. 나 여기네, 여기네. 알았어. 내가 먹고 하면 전화 한번 다시 해볼게. 여기네. 딱딱이래, 딱딱이. 딱딱이구나. 딱딱이라고 부르나 보다. 비주얼 똑같아. 여기 이제 이 설탕이랑 이 라면 스프를 좀 뿌린 거지, 이게. 그치, 그치, 그치. 한번 먹어볼게요. 들어볼까? 자, 이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미쳤다. 어딨나요? 쫀득이는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바로 만들어주시는구나. 네. 저희가 여기 아시죠? 네네네. 목포 쫀득이. 네. 맞습니다. 보셨어요? 방송 네. 보셨어요? 엄청나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는 쫀득이 전문가 될. 쫀득이 전문가 될 거야. 근데 목포 쫀득이 그거 모르셨죠? 네. 처음 봤어요. 울산 쫀득이가 맛있습니까? 울산 쫀득이가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궁금해, 궁금해. 서로 몰라. 네. 울산 쫀득이는 쫀득쫀득도 하지만 네. 씹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딱딱해지면서 네. 단짠, 단짠. 단짠? 요즘 애들이 최고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그래서 단짠이라 하면은 설탕도 뿌리고 스프도 뿌리고. 근데 울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먹으셨다가. 그치, 그치. 그죠. 안 먹는 사람이 없죠. 지금 저기 테이블, 한 테이블인데 저기도 쫀득이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먹고 그러면? 있어요. 진짜요? 네. 쫀득이를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8년째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엄청 네.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50대, 50대. 나 왜 고등이 이거를 하나 했어? 아, 난 초등학생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아, 정말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장님, 저희 쫀득이랑 근데 적어주셔야 되는데. 야, 이거 과부 벗어. 오케이. 뛰어! 여기서 먹었어요? 흥분되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울산 쫀득이랑 디스코랑. 아, 이거 어묵 국물도 예술인데요? 맛있어요? 우와. 쫀득이. 제 손 좀 조용히 드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시끄러웠니? 네. 먹방인데. 아, 오늘 배우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울산 쫀득이. 야, 이 겨울에는 어묵 국물이 최고예요. 네, 맞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드릴게요. 네. 한번 받아주세요. 우와, 나왔어. 이야. 이거구나. 야, 미쳤네. 이거 쫀득이는 바로 만든,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네, 바로 만든 거.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네, 바로 만든 거. 다른 분들 또 울산 쫀득이의 그 존재를 모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네. 많아요. 저희가 진짜 제대로 먹고 제대로 평가해 볼게요. 어떤 맛인지.
보여주세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 이게 뭐지? 이 식감이 미쳤는데? 와. 일단 방금 만들어져서 쫀디기가 따뜻하고 쫄깃쫄깃하고 질기지 않아요. 절대. 젤리 같아. 젤리. 진짜 젤리다. 달콤하고 짭짤하고 라면 스프 맛도 나가지고 그냥 사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스타일. 완전 나네. 그리고 이거 맥주 안 주고 미쳤는데요? 맥주 있어요? 맥주가 없다. 미친다, 네 미친다, 이 뭐야, 뭐. 아니, 무슨 맛인데? 이거 솔직히 이거 맥주 500 맞으면 나 이거 한 3, 4잔씩 먹을 자신 있어. 아, 진짜? 와, 목구점들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평냉이라면 이거 완전 한국이네. 어? 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싶다. 진짜 너무 맛있어.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된 우리 드림이도 좋아할 맛입니다. 딱딱이에요 이거는. 와, 딱딱이. 딱딱이. 이거는 완전 열기가 없어야지 맛있는 거. 게 뿌려져 있어요. 설탕이랑 라면 수프 비율은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50-50? 안 하고 설탕이 조금 더 많이. 아. 호불호가 다르죠. 어, 이거구나. 어. 과자 같다. 완전 과자 맛이에요. 근데 나는 쫀디기야. 난 이거. 이거야? 아, 난 근데 나 왜 딱딱이 이렇게 나는? 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목포 쫀득이가 맛있어? 아니면은 울산 쫀득이가 맛있어? 고향 그 부심 다 버리고. 울산 쫀득이. 울산 쫀득이. 목포 홍보대사 안녕. 잘 가요. 근데 이건 내 기준인 거니까. 그럼. 왜냐면 슴슴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조건 목포고 자극적이고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디스코 나왔는데 이거는 요즘에 신세대 애들 좋아하는 거. 이거 진짜 오리지널. 근데 이게 왜 디스코예요? 디스코 뭐야? 번들번들하다고. 오빠 안 보여? 얘 춤추고 있는 거? 선배, 예, 오리지널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자, 디스코 어묵을 먹기 위해 이 멍구까지 날라왔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후배도 정말 이 맛을 잊지 못해서 부럽다고 했거든요. 이 맛을 전달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디스코 어묵! 오케이. 와, 튀겼잖아. 그래서 그 어묵이 약간 이 물에 담은 걸 뭉컴뭉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먹던 어묵의 한 10배 이상은 쫀득합니다. 튀겼다고 바삭해지는 게 아닙니다. 맞아, 맞아. 짱짱하게 쫀득해요. 틈이 없어. 그리고 먹는 순간 기름이 입에 쫙 도니까 무슨 소고기 먹을 때 육즙이 입안 가득 차는 것처럼. 맞아. 엄청 조화로워요. 울산 잘한다. 끝내준다. 자. 케찹이 올라간 뿌링. 이건 양념치킨? 네, 치킨. 맛있다. 맛있다. 인정, 인정. 이거 모르고 살았네. 잘 먹는다, 오늘?
그렇죠. 저는 저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지가 안 땡기면 안 먹어요. 새 모이만큼 먹거든요. 물도 안 먹어서 안 먹어요. 진짜 이러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은 네. 사장님, 저희 이거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게 네. 오늘 싸주셨던 거 그대로 한 번만 싸주세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담아가자. 안 쉽게, 안 쉽게. 죄송합니다. 괜찮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 여긴 것 같다, 여긴 것 같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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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라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물라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작은 걸로 드릴까요? 예, 예, 예. 두 개 드릴까요? 네네네. 네. 매운 거 뿌려드릴까요? 아니면 안 매운 거 해드릴까요? 일단 안 매운 거 먼저 드릴까요? 원래 그냥 기본으로 아이들이 먹는 걸로. 아이들도 달라요. 저학년은 안 매운 거, 고학년은 매운 거 이렇게 먹어요. 저학년이요, 고학년이요? 근데 난 또 저학년이지. 왜냐면 그때는 사연에 있어서는 약간 심심한 맛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맛을 봐야지. 그러니까 옛날 맛 느낌으로. 조리 방법 살짝 봐도 돼요? 라면 하나는 배고파서 먹고 라면 두 개는 외로워서 먹는다네 라면 하나는 이거 우동인가? 시원하지? 야, 너무 깔끔한데? 그쵸? 아니 근데 진짜로 짜증나려고 그러는데? 아니 색깔은 너무 밍밍하잖아. 근데 이렇게 맛이 다 나냐? 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 진짜 미치겠네. 심지어 이거 몇 번 더 먹으니까 칼칼함도 있어. 라면에서 부드러운 맛만 딱 빠지는 게. 나이트 가벼워. 라면 국물에 이런 맛이 사라지고 그렇지, 그렇지. 개운한 맛이 나오는 거. 개운한 맛. 그래서 진짜 한 입에 톡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끔한. 이거 무슨 물이에요? 미역이죠, 미역. 아, 아니에요? 미역물. 대파, 이제 뿌리를 넣으면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면은 약간 그 느낌이 살짝 나. 응. 약간 우동 면발 같잖아. 맞아요. 그리고 처음 먹을 때는 난 우동인 줄 알았어. 준하선배님은 한 20개 시켰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얘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이거 한 컵이 얼마예요? 500원. 와, 씨, 가성비 미쳤다. 미쳤다. 부담이가 안 돼. 네, 애기들 먹게. 1학년, 2학년. 저희 딸이 여기 다녀요. 내 딸하고 내 딸 친구들이 와서 먹는 건데 비싸게도 못 받겠고 애기들 먹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시겠다, 진짜. 네. 나 예전에 유일하게 학교 마치고 그 위로받는 시간이 그 떡볶이 먹고 번데기 먹고 맞아요. 어묵국물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500원이다? 미쳤지. 미친 거예요, 이거. 가성비가 뭐. 이걸 어떻게 싸가지? 국물 따로 면 따로 해서 면만 삶아야죠, 거기 가서, 서울 가서. 자, 선생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